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미국 측이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했는지 묻자 북한 측이 우회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는 북측과 신경전을 벌였고 황준국 유엔 주재 대사는 북러 군사협력 중단과 철군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작심한 듯 돌직구 질문을 던집니다. It's a very simple question, and I think this council would appreciate a very succinct answer. Has DPRK deployed troops to Russia? 카메라에 잡히진 않았지만 현장에선 북한 대표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북측은 군사 협력을 포함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부합한다며 파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했습니다. The DPRK will remain faithful to its obligation under that treaty. 우크라이나 대표는 북한 대표의 눈을 쏘아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That he represents a criminal regime, that he represents the regime that helps another criminal regime, and that by the end of the day, sooner or later, you and your leadership will end up in the dock. 황준국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군이 교전 중이고 사상자 첩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전담할 특사로 군 장성 출신의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최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식 휴전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던 만큼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